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산시가 지난 24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주민들에게 시원한 물놀이장을 제공하기 위해 제2회 초평동민 화합 물놀이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산시 초평동 체육진흥회가 주관하고 초평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단체연합이 후원한 이번 축제는 작년보다 다채로운 홍보 부스를 마련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녀회와 오색시장 상인회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판매 수익금을 관내 복지사업에 기부할 계획이어서 더욱 뜻깊은 축제였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초평동민 화합 물놀이 페스티벌이 일회성 축제가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축제가 되어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후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